오늘은 마켓컬리의 재고관리 파트에 지게차 일용직 모집을 하는데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 근무 확정이 돼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보이네. 쿠팡의 지게차 사원으로 여러 센터의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놀 수는 없고 지게차를 활용해서 또 일은 하고 싶고 해가지고 알아보던 중에 김포에 마켓컬리가 있는데 일용직으로 또 지게차를 모집을 해서 지원해가지고 제가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켓컬리에는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희 누나가 일용직으로 그냥 지품하는 네, 다녀와 봤는데 거기에 이제 지게차도 사용하더라 해가지고 뭐 알바몬 이런데 지게차가 있더라고요. 모집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저도 그 마켓컬리에 예전에 지품하는데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입사 지원을 해놓으면은 일용직으로 저는 가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지원한 이후로는 수시로 이제 모집 공고 같은 일용직 모집 문자가 오는 거예요. 마침 지게차 모집 또 문자가 와서 알바몬에도 지게차 일용직 모집하는 것도 나와 있었지만 어쨌든 문자까지 오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홧김에 그냥 문자를 넣었는데 지게차 자격증이랑 뭐 신분증 이런 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게차 일용직으로 확정 문자가 옵니다. 재고관리 파트에 21시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하는 완전 새벽일이죠. 근데 일용직이니까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가봤어요. 9시까지 갔어요. 셔틀버스도 없고 식사도 따로 지원이 안 돼요. 그 시간에 가면은 저녁을 먹고 출근을 했고 마켓컬리에 주차가 안 됩니다. 길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간에 출근을 하면 모르겠는데 야간에 21시에 가면은 길거리에 왜 노상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빈자리에 대도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고 빈자리가 없다면은 조금 이제 걸어야 되긴 하는데 길거리에 주차를 할 장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오늘 뭐 내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나 뭐 안전화는 자기 개인 안전화를 신고 가도 되고 거기서 없으면은 대여를 해도 되고 21시 일단은 모집은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21시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진 않아요.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목적은 지게차로 하는 일은 상하차를 해야 되는데 상하차를 하기에 대한 물량이 일반 그 저기 창고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중간에 휴식시간이 80분인가 뭐 이렇게 주어지는데 21시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휴게시간을 바로 가져요. 좀 쉬었다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쉬다가 뭐 정해진 시간에 갑니다. 가면은 이제 그때도 상하차를 하는 게 아니라 까대기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대기가 저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게차 하시는 분들의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도 정확하게 까대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근데 제가 아마 추측한 거는 랩 막 싸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 물건만 내가 빼와야 될 때 그래서 랩 까가지고 물건 분류하고 빼오는 요런 일을 까대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하는 일이 종이랑 품목이 있는 걸 줘요. 아마 지품하시는 분들이 1단에 있는 물건들을 지품을 해 가시지만 2단 위에 있는 물건들은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지품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지게차로 지품을 할 수 있게 종이를 주세요. 근데 그걸 하면서 까대기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지게차 위에 올라와 있는 선반이지만은 물건을 꺼냈을 때 한 종류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팔레트에 여러 종류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건은 내가 필요한 물건만 꺼내고 아니면 또는 남은 물건은 다시 랩을 싸가지고 그대로 올려놔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물건을 빼가지고 저기 앞에 도크 있는 쪽에 갖다 주면은 거기서 이제 또 다른 포장하시는 분들이 막 팔레트에 쌓아가지고 랩을 감싸고 이런 작업을 해요. 어쨌든 지게차로 지품을 한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나면은 2시 반에서 3시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입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한 3시 정도 되면은 이제 좌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뭘 하냐면은 거기서 아까 우리가 꺼내어 지품한 물건을 이제 랩으로 감싸가지고 팔레트를 만들어 놓으면 화물차에다가 실어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래층에 있는 창고로 내려주면은 아래층에서는 하차를 하는 거예요. 그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리는 작업인데 그 화물차를 이용해서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3시에서 시작을 하면은 한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끝나는 것 같아요. 6시 퇴근인데 그보다 조금은 일찍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5시 반 정도 되면은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파트에서 끝나면은 같이 퇴근을 합니다. 여기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일단 쿠팡하고 좀 다른 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용직이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지게차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할 줄 안다고 보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격증은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재고관리 파트에 21시부터 하는 야간 심야조였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다 퇴근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 조용한 상태에서 혼자는 아니고 한 두 명이서 했는데 사람이 없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리치 입식 지게차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미 물량 오늘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초보자가 하더라도 못할 정도의 양은 아니거든요. 이제 지게차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대부분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고 아무리 입식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완전히 고수가 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한두 시간 타면은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신기한 게 지게차에 그냥 키 꼽으면 되는 게 아니라 키를 꽂아서 넣고 그 해당한 승인번호 코드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그 지게차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딴 것보다 마키아컬리는 내부 구조가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워낙 컸다라기보다는 되게 좀 헷갈리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그 보안도 어느 정도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문도 있고 못 들어가는 문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직원분을 따라서 뱅글뱅글 돌면서 가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여기 어디인데 뭐 찾아가네 만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것 자체는 되게 힘든데 일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습니다. 일당으로는 14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재고관리 지게차 파트가 매일 뜨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뜰까 말까 하는 말 그대로 재고관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일 하는 지품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주말이나 어떤 뭐 월말이나 가끔씩 뜨고 뭐 시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조용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습하기에도 좋았고 제가 일했던 부분이 상온이랑 야외였는데 상온에서는 별로 춥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야외로 나가니까 상하차 하는 부분이 되게 춥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뭐 앞으로도 이 지게차 일용직으로 가실 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외투를 개인 외투를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해가 슬슬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날 하루는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놀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녀왔는데 딴 거 특별히 하는 게 없다면 가끔씩 지게차도 연습할 수 있고 앞으로도 어쨌든 지게차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입식이랑 좌식이랑 두 개 다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새벽에 일하고 춥고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거는 좀 힘들고 또 뭐 까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랩라고 하는 과정이 뭐 힘들다면 힘들고 할만하다면 할만한데 그래서 저는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뭐 모집 그 문자가 오면은 전 앞으로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